동대문 DDP 옆에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소개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동편에는 한양도성과 이간수문이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의 유기적 조형이 문화재 관람 및 보존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DDP 동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민공원이 이어집니다. 출토된 유물들이 보전 및 전시된 공간입니다. 유물의 전시 공간 너머로 한양도성의 긴 성곽이 보입니다. 성곽의 흐름에 맞추어 옹벽을 디자인하고 높이가 다른 각 공간들을 슬로프로 연결하였습니다. 성곽과 DDP 지붕이 함께 보이는 뷰 포인트입니다. 유물의 배치에 순응하는 직관적인 형태의 담과 옹벽을 만들고 유물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지면에 높이차를 두어 각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동대문 운동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물을 보호하는 듯 감싸는 담장의 유기적 형태가 돋보입니다. 공간의 시각적 무게중심을 맞추고 기능적 흐름을 암시하는 하디드의 공간은 개연성 있는 조형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좌우로 분할하는 모서리가 독특한 건물입니다. 벽과 지붕, 담장과 보행로 간 구별을 없애는 유기체적 구조체가 전체 공간을 아우릅니다. 연석이 융기하면서 벤치가 됩니다. 모서리의 라운딩이 점점 넓어지는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석재 타일의 디테일도 대단합니다. 진행 방향에 따라 속도감을 주는 재미있는 형태의 난간이 돋보입니다. 한양도성과 DDP가 나란히 겹치는 모습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병존하는 기묘한 공간입니다. 도성의 흐름과 DDP의 지붕이 서로 평행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이제 이간수문에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수문 중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내부로 걸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디디피의 북쪽 모서리에 오면 이간수문을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간수문 뒤로 한양도성이 펼쳐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병존하는 오묘한 공간입니다. DDP에만 방문하지 마시고 꼭 DDP 동편에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도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